수소를 30배 넘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해 이 드론의 비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해외로 수출되는 수소 전기 트럭 수소를 30배 넘게 수소 전기 트럭도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해 수소를 연료로 한 안녕하세요. 고추냉이 TV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나온 뉴스처럼 수소와 관련된 소식을 접해본 적이 있나요? 수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친구입니다. 하지만 수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실험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는 금속으로 마그네슘인데요. 여기 보면 마그네슘 띠를 이용하였고요. 이렇게 마그네슘 띠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금속을 이용해서 반응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그네슘과 반응시켜 줄 염산입니다. 저는 묽은 염산이 없어서 이 진한 염산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진한 염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물과 좀 희석해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생하는 수소기체를 모아줄 풍선인데요. 풍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불었다 다시 공기를 뺀 상태인데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좀 더 바람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휴지로 이 풍선에 매달아서 도화선 역할을 할 친구입니다. 자, 아까 묽은 염산 반응 희석시켜 놓은 거를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이 마그네슘 띠를 가지고 바로 반응시켜 준 뒤에 풍선을 바로 씌워주어 이 풍선 안에 수소기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희석시켜 놓은 그 묽은 염산을 이 마그네슘 띠와 반응을 시킬 건데요. 미리 마그네슘 띠를 이 풍선 안에 넣어놔서 이 풍선을 씌워준 다음에 바로 반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이 종료가 됐으면 풍선에 수소 공기가 잘 빠지지 않도록 이 구멍 입구를 잘 막아준 상태에서 풍선을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풍선을 묶어줄게요. 자, 한번 수소가 가벼운 기체니까 날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실험에서와 같이 수소는 불을 만나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폭발의 원인에는 수소 기체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소는 현재 연료로서 이용이 제한적인데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실험들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수소버스는 지난 2018년 10월에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수소버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준비물에서 이 마그네슘 띠를 미리 잘라 놓아서 이 풍선에다가 놓아 주었는데요. 이 풍선을 이제 꽂아 준 상태에서 마그네슘 띠가 안에 들어가도록 반응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